쇼핑센터 안에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 장식들 판이라고 코스가고 슈퍼마켓입니다. 네, 한국의 이마트 같은 그런 곳이죠. 이마트인데, 자, 여기서. 빵 종류 크라세 빵이 맛있는데 소고기 이거 예 이거 하나 8,500원이네요 이거 300g인데 8,500원 소고기 이거 조금 이거 맛있는 건데 24,000원 24,000원 한국돈으로 소고기 슬라이스 400g 13,000원 돈 되네. 이거 세일이네. 원래는 16불 65센트인데, 이거 15불 81센트래. 1불 한 20센트 내렸네. 이건 1불 정도 내렸네. 지금 세일하네. 이거 고기가 이틀 한 이틀 한 3일 되니까 좀 세일하네 이제. 원래 이것이 21불이었는데. 20불로 세일하네. 이게 좀 한국보다는 좀 고기가 더 싸죠? 한국은 뭐 근으로
100g, 200g, 한근, 후근 뭐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키로로 팝니다. 이쪽에는 이제 돼지고기, 이제 돼지고기와 민스. 민스는 한 6불 정도 쌉니다. 닭고기. 이것도 소고기 덩어리로, 덩어리요. 소고기와 덩어리로 팝니다. 이것이 28불, 29불이, 29불인데, 24,000원? 24,000원인데. 덩어리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고 딱 장조림하고. 그래도. 자, 있는 것들. 1kg 500, 요거는 1kg 500입니다. 21불, 21불 55센트, 1kg 500. 방금 요것은 1kg 700, 1kg 800 정도 나가네요. 아, 요것도. 거기 맛있는 부위인데, 15, 1불 정도 했어요. 오늘 목요일 날 쇼핑데이라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물건을 팝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은 월급제지만 여기는 주급제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이면은 한 주 이런 거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쇼핑들 많이 하라고 가격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반대죠. 오히려 한국은 명절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여기는 명절 되면 물건값이 더 내려가요. 오히려 세일입니다. 여기 닭고기. 닭고기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아주 쏘아픕니다. 닭고기도 좀 싸요. 이것도 전부 양념해갖고 한국 양념하고는 좀 다르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한국 양념하고는 다르고 이런 것도 네. 이것도 좀 튀김에서 나오는 거. 네. 이 닭이 통째로 당치래요. 다 통째로 해요. 제가 하나에 8,000원입니다. 두 불꽃이 8,000원입니다. 네, 이건 닭다리만 해서 파는데 이거 8불씩 6,500원 또 6,500원, 7,000원. 예, 치킨. 이거는, 예, 닭 모가지. 5불 58. 1kg인데 5불 58. 5불 58. 이것도 5,000원입니다. 지금 물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닭 모가지 저런 것은 원래 3불 4불 했는데 지금 뭐 보통 5불 6불 하니까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양고기. 이거는 양고기. 네, 이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제 갈빈.
갈비인데 1kg네 이게. 1kg인데 20분 17,000원이네. 한국 돈으로 17,000원 되네. 이것도 돼지고기 덩어리 고기로 덩어리로 1kg 200 14월 15. 아, 이제는 여기 이렇게 약간 돼지고기를 슬라이스로 탁 이렇게 파네요. 소세지. 소세지를 한번 사, 한번 사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 새우 이런 게 비쌉니다. 조갑이. 제가 조갑이 하나 1불 75. 어이. 에이, yeah, just a half kilo. Yeah. 예, 땡이. 고기, 돼지고기 세일하는 것도 사갖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고구마가 싸네. 1불 90.
선추.